지금 달팽이 한 마리가 출산을 했어요. 일단은 저는 달팽이한테 지식이 거의 없어요. 이게 한 개도 없고요. 그냥 달팽이다, 미달팽이다 정도밖에 모르고, 일단은 이게 한국에서 살고 있는 달팽이 중에 하나인데, 이 사육장은 마리노 사육장 그냥 뜯은 거예요. 예, 아무튼 이제 사육장인데 이거 대충 꾸며놓은 거고요. 뭐 저기 새하얀 게 보이는데, 튼튼해요. 일단은 유정란 같기도 한데 일부 알이 조금 상한 것 같기도 하고요. 약간 이거 대체 뭘까 이제 좀 찌그러워. 아무튼 이게 한국에서 꽤 크다고 알려진 게 미네생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. 얘 그것보다 알 정도는 것 아니니까. 자, 저는 손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. 이건 긴 편보다 긴 편에 속한데 사이즈를 비교를 해야겠죠. 사이즈를 뭘로 비교했냐? 아, 뭐 아무튼 뭐 사이즈 비교할 거 없긴 한데, 일단은 마리몬을 키워본 사람은 사육장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알죠? 딱 이거만 생각하시면 돼요. 뭐 헛소리밖에 안 나올 것 같긴 한데, 뭐 아무튼 간에 이 친구는 지금 집에 그냥 가는 길에 발견을 해서 키우고 있어요. 뭐 달팽이가 장동친 것까지는 아는데, 뭐 누가 딱히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, 뭐 아무튼 장동쳐서 나온 걸로 치고요. 일단은 제가 말했잖아요. 저는 달팽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요. 예, 거의 없을 정도로 진짜 그 정도로 무식하고요. 사육 방법만 알 뿐입니다. 옛날에 아프리카 왕달팽이 키운 적이 있었는데, 그때는 달팽이 처음 키워다 보니까 한 3달 정도 키웠어요. 3달인가 4달 키웠는데, 옛날에 키웠던 거라 기억도 안 납니다. 뭐 아무튼 간에 그랬던 적이 있었고요. 현재 저는 여기다가 그냥 컴퓨터 좌석 옆에다가 잠깐 그냥 살짝 꾸미고 있는데, 어느 순간 알을 낳았더라고요. 새벽에. 이게 왜 낳았는지는 모르겠고, 뭐 낳고 싶었으니까 낳았겠죠. 일단 뭐 굳이 모을 필요가 없긴 한데, 아무튼 그렇고요. 뭐 글쎄 그 이하도 없어요. 일단은 이 달팽이는요,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구별을 못하지만, 일단은 한 2주 정도 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꺼내봐야겠는데? 이렇게 생겼어요. 자, 탱글탱글하게 생겼네요, 이게 다행히. 궁금한 건요, 쬐끄만한 거, 쬐끄만한 거. 두 개가 나왔어요. 보니까 약간 무정란인 것 같은데, 이거는. 알의 크기가 좀 달라요, 보니까. 예. 이거랑 이걸 알 크기가 달라요. 뭐 아무튼 이렇게 두 개가 다른데, 이 친구는 모르니까 일단 넣도록 하고요. 산란을 했을 때 이제 이 친구를 따로 분해한 법령, 이 알을 다 이제 문출했잖아요. 이거를 따로따로 분해해 주셔서 이제 약간 코코피트 알코어스에 물 대신해서 이제 어느 정도 여기다 갖다 둔 다음에 뚜껑을 덮어주면 돼요. 지금 이거는 뚜껑은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. 사실 잃어버려서 뚜껑을 준비를 못했어요. 네, 잃어버려가지고 여기다가 같이 둘 거군데요. 아까 달팽이가 이렇게 발꿈질하는 경우가 있어요. 발꿈질하는 경우는요, 얘들이 무식해서 그런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. 그냥 얘들은 그냥 이끼에다가 이렇게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이 뚜껑 하나 두 개는요, 솔직히 버리고 싶은데, 혹시 모르니까 두도록 하겠습니다. 낫긴 하나? 나을지는 모르겠고, 일단. 자, 가끔 달팽이가 이유가 무식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, 눈도 없어요. 얘는 눈이 없으니까 뭐 달팽이 그 정도의 지능은 뭐 많은 거 바라지 마시고요. 뭐 키우는 사람은 다 압니다. 뭐 처음 키우는 사람, 저같이 처음 키우는 사람은 신기한데, 뭐 아무튼 이런 달팽이가 한 건도 키울 수 있고요. 일단은 저렇게 크긴 하네요. 이게 좀 크네요. 이게 보니까 뭐 이런 작은 편이긴 하신데, 뭐 아프리카 달팽이에 비하면 작은 편이죠.
자, 이렇게 두도록 하고,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건데, 그 전에 제가 그날 담핑 한 마리 더 잡고 왔어요. 뭐, 지나가는 길에 잡혔는데, 뭐, 자, 우리가 알고 있는 민달팽이는 이렇게 생겼어요. 이게, 이런 형태. 보통 비 내리면 어떤 나무집 보면 달팽이가 껍데기로 이러다니는 그 달팽이도 있고, 민달팽이 이런 형태인데, 사이즈가 뭐, 그냥 초반인데? 오, 이렇게 해서 같이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요. 아주 사이좋게 싸울지는 모르겠지만 뭐잘 지내가고 있습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.